일단 미국의 좀 대형 은행주들의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. 오늘 또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일정들이 발표가 되는데요.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미국의 뉴욕장은 옵션 만기일입니다. 이 부분 좀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미국에서는 오늘 에이펙 비공식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. 이 시진핑이 에이펙 비공식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, 이 3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접촉을 하는 겁니다. 이 백신과 경제 등에서 좀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 측에서는 주간 원유 채굴 장비수를 좀 발표를 하고요. 또 소비심리 평가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. 이 부분들을 좀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언급들,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5월의 무역 수지와 소비자 물가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, 최근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는 2%의 물가 상승률 허용 방식으로 이 물가 목표제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. 역시나 관련해서 잘 연결을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SD 바이오센서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고요. 더불어서 이 오늘부터 맥스트 공모청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모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, AR 전문 기업입니다. 관련해서 좀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, 이어서 GS 홈쇼핑이요. GS 리테일의 흡수 합병됨에 따라서 오늘 상장 폐지 됩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GS 리테일의 주가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